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과 불린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불린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이 PHP적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린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HTML, CSS와 같은 것들 빼고는 모든 언어에서 등장하는 아주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PHP만의 특성이 있어요. 예, 그런 특성들을 잘 모르시면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PHP 프로그래머들은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짚어드리고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린의 대체제라는 것이 나오죠. 자, 불린은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true 또는 false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rue에 해당되는 true 말고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false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0과 1을 들 수가 있습니다. 0, 1.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 0은 false고 0이 아닌 다른 숫자는 true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제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숫자는 true라고 했죠? 자, 그리고 1이니까 이것도 true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and니까 이 두 가지는 true니까 이건 true이기 때문에 echo 1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첫 번째 true. 근데 0이죠? 0은 false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의 결과는 true and false이기 때문에 요 전체는 false가 되면서 이것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false, true, 그래서 전체는 false,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false, false, and이기 때문에 전체가 false, 따라서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얘만이 실행되게 된다라는 거죠. 즉, 0은 PHP에서 false를 에 대한 대체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건문의 맥락에서 if 조건문의 맥락 이렇게 조건의 맥락 if 뒤에 괄호 안에는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린 값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불린 값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0을 적게 되면 PHP는 자동으로 이 0을 불린 값으로 형변환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하게 되는데 그때 0이라고 하는 값은 예, false로 변환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들어오면 형변환을 하게 돼서 true로 변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형변환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정보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생긴 PHP 공식 홈페이지에 문서가 나타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자, PHP Type Comparison Tab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HP의 데이터 형식의 형식을 비교해주는 테이블이란 뜻인데요. PHP는 자동으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또는 되게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PHP의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점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점을 잃게 되는 트레이드오프의 측면이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테이블이 무슨 뜻이냐면 자 getType 우리 이미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getType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인자로 $x를 줬다. 그랬을 때 return 값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요 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x의 값이 무엇일 때 요 함수의 return 값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x, 즉 getType의 인자가 빈 문자일 때 return 값은 string이다. 또 empty의 인자가 빈 문자일 때 return 값은 true고 original의 return 값은 false, true, false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테이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HP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함수가 empty, original, isSet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르면 그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empty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인자로 들어와 있는 값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만약에 그 값이 비어 있다면 true를 리턴하고 그 값이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그리고 isNul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로 전달된 그 값이 null. 자, 프로그래밍에서 nul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 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null의 용법입니다. 즉, 데이터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true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isSe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sSet의 인자로 $x가 있을 때 요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위에서 선언된 적이 없거나 아무런 값도 전혀 할당하지 않았다면 isSet의 결과는 그때 false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요 x의 값이 빈 문자열일 때 empty, isNull, isSet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 대충 비슷하게 사용하는 이 함수들이 아주 미묘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빈 문자일 때 empty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에서 true를 리턴합니다. 자, 그런데 isNull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빈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false를 리턴합니다. 즉, null이 아니다 라는 뜻에서 false를 리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isSet, 즉 어떤 데이터가, 어떤 변수가 값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체크하는 isSet과 같은 경우는 값이 세팅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true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은 어떠한 변수, 특히나 이 프로그래머들이 실수하기 쉬운 애매한 요 변수에 따라서 그 각각의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함수들은 어떤 결과를 리턴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PHP를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은 뭐냐면 자, lose comparisons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lose는 느슨한 비교라는 뜻이죠. 자, 요 equal이 두개 있는 것은 제가 대충 비교한다, 대충 같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걸 영어로는 lose comparison이라고 하네요. 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equal을 사용했을 때, 자, 자항이 true이고, 우항이 1일 때, 요 결과는 무엇이냐? true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boolean true와 문자 true를 여러분이 lose comparison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문자 true와 boolean true는 같다라는 의미에서 true가 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요 밑에 보시면 자, equal이 3개인 것은 strict comparison입니다. strict는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엄격한이란 뜻이에요. 즉, 엄격한 비교를 한다라는 뜻인데 자, true와 문자 true는 엄격한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는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 표예요. 그래서 이 표도 마찬가지로 프로 PHP 개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이 스터디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